김정선님, 조연우님, 정지윤님, 박성빈님, 손민선님. 제가 이름 안 부른 분 있을까요? 이지민님. 아, 죄송해요. 여기 적어놓고 안 부른 분. 이름은 왜 WA예요? 와부원에요, 약칭이에요. 저는 고등학교 때 방송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저희 학교 교화가 매화여서 매화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연결했었거든요. 애들 표정이 다 떨떠름하네.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구호를 뭐 맑고 밝은 소리 해서 이렇게 구호를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들어보면 대강 동아리 분위기가 보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. 고등학교 때도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. 제가 예봉중학교를 나오고 와부고등학교 그리고 인터넷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사형식 보고도 엄청 하더라고요. 혹시 이 동아리가 구호가 따로 있어요? 여기서 해야 되나요? 아, 있어요? 있긴 있어요. 아, 막 아이돌처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해주면 더 좋지만 저희가 손모양으로 그 동아리 이름 WA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W, O, A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. W, O, A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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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돼요, 원래. 아, 동아리 인사는 빠르게 통고하는 걸로 하고 한국에서 제작했던 좋아해 뮤비하고 비에 그 웹드라마 2학년 친구들이 정말 만든다던데 그거를 보고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땄거든요. 그거 다 보는 거예요? 아니 영상을 봤었는데 진짜 제가 캡처를 많이 해가지고 현우님 얼굴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. 제가 기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안 봤어요. 아, 그 영상을 안 보셨구나. 네, 보기 싫어서. 아, 그 배우가 현우승이에요? 네. 네. 우와. 현우님하고 나현님 네, 두 분이서 열연을 펼쳐주셨어요. 아, 저 너무 집중해서 봐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 건 생각도 못했어요. 어떤 작품 해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어떤 과정도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동아리 회의하면 이런 아이템 내고 싶었어요 한 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사랑 이야기나 약간 이런 거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니까 고등학생의 약간 그런 약간 현실 약간 이런 거를 내용을 풀어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랑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 학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도 많은데 인간관계나 친구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까에 대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어요. 너무 거창한 스토리 말고 네. 우리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감동들과 그런 것부터 만들고 싶어요. 저는 약간 장소 같은 게 항상 뭔가 학교에 좀 한정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장소를 조금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학교에만 조금 한정돼 있거든요. 인서울이라는 웹드라마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, 마치겠습니다.